들으셨죠? 저희가 회원님 계좌도 1년 안에 누적 수익률 600% 보장해 드릴 거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수익률 달성 못하면은 회원님이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결제 금액 10%만 공제하고 언제든지 환불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비자들 절대 지켜! 내가 지켜! 소비자 지킴이!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소비자 지킴이 김주영입니다. 여러분, 지난 2편에서 오픈 카톡방에서 성행하는 주식 리딩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와 증권방송을 이용한 리딩방으로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만큼 유사 투자자문 업체의 수도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종목 추천을 이용한 선행매매 피해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유튜브 채널과 증권방송을 통해 회원들 혹은 시청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매수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요. 운영자가 선매도 한 뒤 회원들에게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가 그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매매는 자본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사 투자자문업에 등록이 돼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인에게 1대1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증권사 소속이면서도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겸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의해 입는 피해에는 수수료 문제도 있는데요.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안심하고 리딩방 유료 회원에 가입을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손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10개월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또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제시하며 회원에게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죠. 이로 인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리딩방 운영자가 미공개 정보를 제시하면서 관련한 매매를 권유한다면 유의해야겠죠. 우리 소비자들 절대 지켜! 내가 지켜! 소비자 지킴이!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 제한을 받는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 수익 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이러한 약정들은 불법 계약으로 민사상 효력이 없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 손실에 유의해야 하고요. 계약 해지 및 이용료 환불 등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번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계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이미매매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소비자 지킴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소중한 내 자산을 잃게 되면 안 되겠죠? 일확천금의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지킴이 김주영이었습니다.